그러니까 코팅을 주는 거죠? 이건 엎은 양지가 아, 예. 국거리나 V용. 이건 토시살. 토시살이요? 네, 구이용. 이건 제비추리. 제비추리요? 구이용. 예. 선생님 지금 하시는 부분 다리 부분입니까? 예, 앞다리 분리하는 거고요. 예. 찐 양귀. 양귀요? 차돌 양귀인가요? 차돌 양귀요. 아, 예. 이거는 등심. 등심이요. 제비추리. 제비추리요. 등심. 등심이요? 예. 지금 부채살이. 부채살이요? 네. 그리고 사골에서 꼬리살. 아, 거기가요? 지금 이게 사골 굴리는 거고 이게 꼬리살. 예. 이 부분은 어떤 부분 하시는 거예요? 사태. 그래요?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껍질 양인데요. 예. 구이로도 아, 예. 국거리로도 맛있습니다. 양지요. 이렇게 해서 이건 정육점 나가는 겁니까? 네. 네. 어떻게 연구하세요? 갈비찜이나 구이. 구이요? 네. 갈비살 뽑아서 쓰기도 하고. 아, 예. 선생님, 이 밥은 어떤? 여기 설도고요. 예. 불고기 꼬리도 좀 있고, 여기 붙어 있는 삼겹살 구이도. 구이요? 아. 네. 어디다가 보시는 거예요? 목심이고요. 네. 불고기 용어인가요? 저거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사태고요. 사태요? 예, 국거리나 이제 장조림용. 장조림용이요? 사돌박이. 사돌박이요? 그 이런 거 대박이라고. 사돌박이. 삼재라고. 사돌양치요. 사돌박이 사두고 국거리로 그냥 사돌양. 이거 어떤 거 할까요? 우둔이고요. 우둔이요? 네, 육회. 육회? 네. 네. 어떤 부위예요? 이건 설기시고요. 설기시요? 네. 지금 이 제품은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안창살이라고 하고요. 안창살이요? 예. 네. 보통 이제 안에 있는 창자, 그래서 안창살이에요. 네. 요거는 구이 중에 네. 제일 고가고요. 아, 네. 스태미나에 참 네. 좋은.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많아요. 살치살이라고도 하고. 본갈비살, 꽃살 이런 식으로 이름은 많은데 보통 살치라고 보시면 되고, 살치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갈비살, 그러니까 갈비에서 나온 살치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로 비쌀 고요. 다음에 지금 요게 이제 좀 전에 이제 살치살과 같이 갈비에서 나온 늑간살. 아, 네. 보통 흔히 이제 갈비살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제 늑간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비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살. 네. 다 손질을 돼 있고요. 저희가 직접 이제 발골 작업을 해서. 가격은 시중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이제 시중보다는 이제 동네 정점보다는 저렴하고요. 이제 등급 자체가 저희는 다 최상급으로만 투플러스 최상급으로만. 투플러스. 예. 손님들한테 제일 좋은 것만 드리려고. 며칠 됐어요. 근데 보통 고기는 이제 한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는 숙성을 시켜야 더 풍미도 살아나고. 아, 그래요? 고기도 더 부드러워지고 더 맛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채끝 등심이라고 하는데 등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채라고 해요. 반말 이분을 한 채라고 하고 그 한 채의 끝에 있다고 해서 채끝 등심. 네. 아,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스테이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구이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